꽃님들 안녕하세요. 웬 유채꽃이냐고요? 유채꽃이 아니고 사랑초입니다. 사랑초. 세르누아, 점박이도 세르누아라고 해요. 이렇게 잎이 점박이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잎이 점박인데 얘도 세르누아라고 우리 꽃님이 댓글에 얘도 세르누아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지금 햇볕 1도 없어요. 아직 햇볕 1도 없는데 지금 베란다 온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9도, 53% 습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시간이 한 10시 좀 넘었습니다. 10시 좀 넘었는데, 제가 아직 요 등을 안 꺼주고 있어요. LED 등. 오늘 제가 일요일 날 밤에 영상 찍으면서 전문가님이 LED 등을 켜주라. 식물등 효과는, 효과 정도는 안 돼도, 그래도 효과를, 많이 본다. 그분이 그 제라늄? 전문가님이십니다. 그 제라늄하고 호쿠샤 전문가님이신데 아주 엄청 크게 농장을 하시죠. 농분의 농장 사장님이신데요. 그분이 작년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 그 농장 안에는 이렇게 LED 등을 식물 등을 설치를 안 했다고 그냥 LED 등 그걸 다 켜준다. 계속 자기네는 그걸 켜주고 있다. 효과를 그래도 많이 본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작년부터 그렇게 켜주고 있고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또 하냐면은 밤새 켜놓고 잤더니 지금 햇볕 1도 없는데도 이렇게 지금 세르누아가 펴 있어요. 짠하고 상큼합니다. 이렇게 옐로 노란색으로 이렇게 또 요즘 사랑초 꽃을 못 보는데 이렇게 펴주니까 또 상큼하니 좋네요. 지금 사랑초 꽃이 만족할 만큼 펴주지를 않고 있어요. 이렇게 잎을 꾹 다물고 있어요. 어쩌다 하나, 이렇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나마 오늘은 좀 쪼매. 아이고, 쪼매 폈네요. 쪼매. 이렇게 사랑초가 지금 햇볕 부족으로 지금 펴주지를 않고 있는데 이제 동지가 22일 얼마 안 남았어요. 내일 모레 동지입니다. 22일 동지 지나고 나면 어머나 여기 또 얘가 있네. 바람개비 마냥 이렇네. 지나고 나면 동지 지나고 나면은 이제 하루하루가 해가 길어지죠. 그러다 보면 일주량도 늘고 햇볕도 늘고 이렇습니다. 또 이제 제가 사랑초 체리스프리처 이야기 좀 해볼게요. 안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꽃님들 지금 사랑초, 체리스프리처 사랑초를 많이 진짜 썬갤러리에서 200포트 넘게 우리 또 노댐나무 카페에서 80포트 정도 그렇게 네 판을 판매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합이 얼마입니까? 200포트 80 거의 뭐 300포트 이상 이렇게 300포트 정도 이렇게 구입을 해주셨는데요. 박예사 영상 보고 구입을 했는데, 체리 사랑초가
왜 아직 꽃을 안 보여주냐. 많이들 지금 체리만 바라보고 있는 꽃님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까운 우리 꽃님들 제가 물어봤어요. 밀양에 있는 우리 성옥 씨한테도 데크에 햇살 너무 좋거든요. 동생아, 성옥 씨그 체리는 꽃이 피드나 어찌 됐노? 그랬더니, 언니 아직 체리는 별 관감 소식이에요. 아직 꽃이 안 폈어요.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야, 이 체리, 야, 내가 좀 기다리시라. 좀 늦게 피우더라. 기다리시라. 이야기는 했지만, 아, 그래도 우리 꽃님들 얼마나 사랑스럽고 보고 싶겠어요. 근데 지금 일조량도 적고, 햇볕도 적고, 우리 같은 경우도 남향도 아니고 동남향이고 한데도 저는 이제 피기 시작하니까 엄청 피어댔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뻐서 내가 막 쫓아가서 한 포트 더 구하려고 그러기도 했고, 작년에. 아, 그랬는데, 아, 좀 기다리세요. 그래, 지금 아침에 나갔더니 제가 LED 등을 밤새 켜놓는다 했잖아요. 체리가, 이거 보세요. 내가 안으로 들여놨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촬영을 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그막 안쪽에 있어서 너무 어머머머머. 샤론이 뭐라 카니까 할머니 뭔말 하노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요. 배부르니까 또요 앞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밥 먹고 배부르니까. 아이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된다. 샤론아. 춥다, 추워. 요즘 너무 추워서 지금 산책도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체리 얘기하다가 또 옆으로 샜네요. 우리 샤론이 쳐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피어 있어요. 이렇게. 얘는 작년에 내가 산 애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작년 겁니다. 작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그나마 지금 햇살도 없는데 그 밤새 LED 등을 켜놓고 자서 이렇게 피워주지 않았나 이래 효과를 내가 좀 본다고 했죠. 이러고 지금 이렇게 체리가 이렇게 피어 있고요. 이제 요두 놈을 갖고 왔어요. 두 놈. 내가 두 놈을 지금 더 갖다 놨거든요. 얘는 찐분홍이고 찐분홍. 찐분홍도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찐분홍. 얘도 이렇게 갖다 저기 토분에다 이렇게 심었는데 얘도 보세요. 그냥 네이크로바예요. 네이크로바. 아, 꽃이 없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체리입니다. 체리인데 저는 사랑초 전문가님 우리 꽃님들을 12cm에 심으면 좋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요 12cm입니다. 12cm 했더니 바구니에 쏙 들어가서 이렇게 키워서 이뻐서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는 12cm가 없어서 요 15cm입니다. 15cm에 이렇게 크죠? 커요. 15cm에 이렇게 심어줬어요. 그랬더니 엄청 풍성하죠? 풍성하긴 엄청 풍성합니다. 이거 꽃 많이 필것 같아요. 밥이 좋다는 거잖아요. 지금 밥이 풍성해졌습니다. 지금 배로 풍성해졌어요. 지금. 근데 이렇게 지금 풍성한 건두 번째 치고 지금 네이크로바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저도 네이크로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꽃님들 나만 피우는 거 아닙니다. 나는 지금 나도 더안 피고 있어요. 이렇게 있으니까요. 우리 꽃님들 체리 스프리처 많이 막한 분은 어떤 분은 네 포트 구입했다. 뭐세 포트, 두 포트. 요렇게 연핑크인지 찐핑크인지 모른다. 내가 두 포트는 구입을 하셔라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 꽃님들이 거의 뭐 진짜 두 포트, 세 포트, 어떤 분은 네 포트 구입했다. 아, 그런 얘기도 제가 댓글에서 읽었어요. 우리 꽃님들 이제 얘가 뜸을 바짝 들입니다. 바짝 작년에 저도 어머, 얘 이렇게 안 필까, 안 필까, 진짜 두달 이상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꽃님들, 이제 동지 지나고, 일주랑 늘고, 햇볕도 늘고, 이제, 점점 이제 햇볕 늘고, 또 이제, 진짜 뭐한 1월 지나, 이렇게 이제 있다 보면요. 엄청 피어대요. 피기 시작하니까 막 피어대는 거예요. 꼭, 꼭
그 꽃대가 막그 안에서 막 숑숑숑숑 막 엄청 나오더라고요, 이 안에서. 그러더니 그렇게 피어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막 꽃대가 뿅뿅뿅 나오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러더니 그렇게 피어대더라고요. 얘도 뭐 꽃대 같기도 한데, 지금 아직 이렇게 저도 이렇게 네이크로바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매일 들여다보면 스트레스입니다. 그냥 던져놓으세요. 던져놓고 그냥 알갱이 올려주시고요. 알갱이는 기본으로 올려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여기 커피잔 있네요. 커피잔. 제가 커피 먹고 남으면 그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커피물을 그 물조리개, 조그만 물조리개 있죠? 거기다가 요걸 섞어요. 섞어가지고 그물도 커피물도 주고요. 또 제가 이야기를 몇번 했는데, 그 홍삼 집안에 홍삼 그 많잖아요. 홍삼 먹고 남은 거안 먹는 홍삼 많잖아요. 액기스 그런 것도 물조리개에 홍삼 액기스. 저는 그 한몽다리 뜯으면 세번 놓나요? 세 번으로. 그래가지고 그물도 좀 줘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마늘 냅비도 준다고 했잖아요. 마늘 냅비도 바깥에 베란다 애들 한 두어 번 마늘 냅비도 그렇게 줬고, 그런 거는 다 천연 액비기 때문에 뭐 얼만큼 양이 얼만큼 주냐 그 상관없어요. 그냥 조리개 이렇게 희석해서 주면 되고, 천연 액비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해도 없고, 주면 좋은 걸 제가 느껴요. 느끼고 우리 대단한 우리 꽃님들이 꽃을 잘 피우고 있는 이유는 뭐니뭐니 해도 영양제입니다. 영양제. 꽃을 많이 보는 우리 꽃님들, 영양제를 팍팍 주고 있는 거 제가 알아요. 영양제를 많이 주더라고요. 우리 제라늄만 키우는 그 매니아님도 세상에나 알갱이를 막 20알 넘게 막 왕창 막 주더라고요. 저는 막한 10알 정도 이렇게 줬는데, 20알 이상 막 많이씩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렇게 그 꽃님도 제라늄 꽃을 엄청 잘 피우고 있고요. 뭐니 뭐니 해도 영양제입니다. 영양제. 알갱이는 기본이고요. 요 사랑초도 영양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 꽃님들 알갱이는 기본으로 올려줘야 되고요. 액비 마늘대가 없다면 마늘 껍데기, 요즘은 뭐다 까놓은 거 사드시니까 껍데기도 귀하죠. 우리 꽃님이 그랬어요. 그 유명한 꽃님, 또 야생화 블루베리 꽃님이 마늘대도 좋지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댓글에 마늘 껍데기하고 그 마늘을 한 2알 정도 빻아가지고 그거를 삭혀라, 그물을. 그래가지고 그물로 희석해서 줘라. 그것도 많이 도움을 받는다. 꽃 피우는데 엄청 꽃을 잘 피운다. 이제 그분이 유튜브를 그만두셨어요. 그만두셨는데 그분도 내내 마늘 액비 얘기를 하셨어요. 꽃을 막 어마어마하게 그분도 피워댔지요. 우리 꽃님들 좀 아실 거예요. 블루베리, 야생화와 블루베리 그분. 아유, 제가 오직 답답했으면 요 체리 사랑초를 이 안으로 들여와서 우리 꽃님들한테, 꽃 아직 없는 우리 꽃님들 얼마나 이놈은 왜 이렇게 꽃을 안 피우나 답답할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제 영상 이걸 참조하시고 기다리시라. 그 말밖에 지금 아직은 기다리고 나면은 요렇게 이제 피워준다, 이런 얘기 오늘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피고 나면 얼마나 이뻐요. 봄에 이렇게 피니까요. 아, 막 봄까지 엄청 피어대더라고요. 진짜 내가 얘를 벚꽃 같은 사랑초라고 쉼없이 꽃을 펴주고, 우리 하초계에 또 유명한 분 있잖아요. 하초와이프님. 그분 영상도 그 사랑초 동영상 쭉 보면 사랑초 얘기 있어요. 그분 영상도 좀 들어가서 참조하세요. 얼마나 얘를 이쁘게 키우고,
단연코 그분도 이 꽃이 최고다. 체리 스프리처 최고라, 최고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이고, 제가 지금, 아유, 우리 답답한 우리 꽃님들을 위해서 자꾸 말을 자꾸 리바이벌 합니다. 이렇게. 조금만 기다려 주시라는 얘기, 이렇게 또 영상 담아 봤고요. 이거 보세요. 저도 기다리니까 짠 하고 하나 피어 있어요. 지금 꽃대는 뒤에 또두대 있고, 요쪽에도 있고, 요놈도 요렇게 뾰록뾰록 꽃대가 지금 양쪽에서 요렇게 두대 나왔어요. 얘도 기다려야 돼요. 스프리처, 아니, 얘는 저거. 카르푸스. 뉴질랜드 앵초, 스트렙토 카르푸스입니다. 얘도 제가 몇점 있어요. 얘가요, 여름에 다 죽어갔습니다. 다 죽어가갖고, 진짜 구석에 내팽개치다, 시피, 내팽개치다시피 구석에다 놓고, 아이고, 이놈들은 여름에 힘들고 안 되는구나, 이랬는데, 그래도 제가 실망하지 않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진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구석에 놔서도 방그릇에 놓고 물은 주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거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이거 보세요. 건강해졌죠? 이렇게 꽃대도 올려주고, 이렇게 겨울에 피니까 더 진하게 이렇게 피네요. 이 맛에 우리 꽃님들 또 꽃을 키우잖아요. 얘네들도 구하기 힘든 애들이에요. 얘네들도. 얘네들도 우리 꽃님들이 많이 키우고 싶어 하시는데 구하기 힘들어요. 얘네들도 뭐돈 있다고 구할 수 없어요. 돈 있다고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없어요. 없어. 판매하는 데도 없고 있다고 해도 품절되고 업닥하고 이래요. 요렇게 키우기까지 매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트렙토카르푸스도 이렇게 얼굴 한번 보여줬고요. 오늘 이제 또 영상이 또 길어졌습니다. 또 이렇게 체리에 대해서 이야기 좀 잠깐 한다는 게 이렇게 길어졌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샤론이 잠자는 모습 이렇게 또 할미 앞에서 이렇게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렇게 또 자고 있네요. 체리 이렇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꽃님들 기다리시는 김에 좀 기다려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꽃 보며 행복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